연습됩니다. 수원도시공사 후방 지역에서 찍어줬습니다. 박상자 오른쪽 벗어납니다. 수원이 계속해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낸 데 성공을 하는데 일단 득점까지 머리까지 맞췄는데 벗어나고 말았어요. 그렇죠. 옵사이드였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원이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고 있거든요. 수원은 아니거든요. 자 여기서 패킹이 위험한데 기회입니다. 문미라 뜨거합니다. 그렇죠. 이런 찬스들이 계속해서 번번이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나고 있는 수원이거든요. 자 지금 인천 수비 쪽에서도 실수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인천 입장에서도 스코어도 어느 정도 벌어졌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원은 확실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. 지금은 송재현 쪽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. 자 오른쪽 측면 김돌이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. 문미라 좋은 터치 문미라. 자 지금 손에 맞지 않았나요? 아하, 찍었습니다. 찍었어요.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결국에는 문미라가 하나 만들어주네요. 이런 장면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원이죠. 네. 결국에는 문미라가 여기서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네. 임선주 선수의 약간 의도성이 있는 손동작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도 모르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카드까지는 주어지지 않네요. 그렇죠. 일단은 뭐 충분히 카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주심은 일단은 페널티킥만 선언을 했습니다. 자 문미라의 PK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 마무리할 수 있을지 김정미와 문미라의 대결 문미라 슛 골! 들어갑니다. 많은 골 기록하는 수원입니다. 그렇죠. 일단은 수원 입장에서 어쨌든 많은 골은 나왔어요. 네. 그렇다라면은 빠르게 볼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리듬을 좀 되찾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화생명 2021 WK리그 17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. 스코어 3-1 인천이 승리를 하면서 홈에서 6연승 리그 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이제 경주와의 경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경기로 예상을 했던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렇게 좀 멋진 승리를 거둬주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도 정규 시즌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인천입니다. 네. 자 수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패배를 또 기록하면서 3연패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 3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수원이었거든요.